신한은행에 이어 현대해상도 토스은행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금융에 이어 현대해상도 제3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빠졌습니다. 신한금융과 현대해상은 비발리 퍼블리카와 청사진이 달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 오후 비바리 버블리카의 제3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도 현대해상과 같은 이유로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불참 의사를 전했습니다. 신한금융은 토스뱅크의 사업 방향과 경영진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27일 예비인가 신청 마감을 일주일 남겨두고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뀐 데다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어 제3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